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주말은 네. 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에도 저는 열일을 했는데요. 토요일 날 특집 방송을 했는데 아무래도 주말 동안에 미국 증시가 좀 빠지다 보니까 네.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그쵸. 이번 주 시장 전략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조정은 짧게 아, 또 반등은 네, 강하게 그쵸. 상당히 지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뭐 마음먹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매수 매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그리고 사실은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분명히 종목들을 좀 잘 준비를 해 두셨다면 오늘 시장도 아마 좀 무난하게 지금 시장 대응을 네. 하고 계실 텐데 뭐 역시 이번 주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들 가지고 공략 전략을 잘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근데 우리 신풍제약 얘기를 그래도 하고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아요. 이제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이제 맞습니다. 큰 폭의 급락이 나왔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무섭지 않을까 하는 네. 걱정도 들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제가 신풍제약을 강력 매도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쵸.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뭐 신신제약, 친일제약 이렇게 덱사메타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좀 얄미우실 수도 있는데 저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 물량들을 좀 내놓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정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이슈가 부각이 될 때는 뭐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이쪽으로 또 쏠려버리기 때문에 네. 한순간에 이렇게 신풍제약 같은 종목이 무려 시총이 8조 원도 넘게 급등을 좀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나치게 좀 과열이 좀 강하게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그 과열 과정에서 단기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벌써 지금 주가가 오늘 저가 기준으로 보면 하루아침에 거의 뭐 40% 50%가 맞아요. 지금 폭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이제 변동성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상 덱사메타손과 관련된 또 특히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일부 실체 없이 동반해서 급등을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네. 반면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시장 전략을 세워드릴 때 오히려 반도체 쪽 특히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5G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가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이고 미중과 간의 갈등이 지금 여전히 뭐 불씨가 계속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지난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좀 했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상당히 좀 적극적인 순매수를 통해서 시장이 단기 고점 돌파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략으로 오히려 주도 섹터 업종의 종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을 접근을 하신다면 네. 훨씬 더 좀 승률 높은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대응 전략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영민 DJ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정말 핫한 종목인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하셨던 NG캠 생명과학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이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신풍제약 등등등 해가지고 네. 무슨 제약, 무슨 약품 이런 종목들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 그래도 저는 너는 왜 신풍제약 매도하라 그래놓고 또 제약주를 소개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NG캠 생명과학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쵸. 설명을 드렸었죠. 하루 만에 오늘 그냥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26% 정도 급등을 네. 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96,600원 가격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렸으니까 오늘 오전 10시 반을 기준으로 하면 목표가 12만 원 훌쩍 뛰어넘으면서 24%의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면 뭐 6-7% 정도의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NG캠 생명과학 오늘은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신풍제약, 신일제약, 신신제약 이런 기업들이 급락하다 보니까 반사수혜로 오히려 NG캠 생명과학이 급등을 했는데요. 미국 FDA의 임상 이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그 외에 코로나19 치료제 외에도 급성 방사성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 미국 FDA에서 임상 이상 진행을 하고 있고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희귀의약품에 지정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도 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런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호재성 이제 리포트가 하나 공개가 좀 되면서 주가가 11만 원 저항을 강하게 좀 뚫고 올라가면서 하루 만에 목표가를 좀 터치를 했다.
아마 저는 이번 주에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후속주를 계속 준비를 해드릴 거거든요. 혹시나 엔지캠 생명과학을 지난 금요일 날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에 또 제가 준비해올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늘도 뭐 제가 제약바이오라고 할 순 없지만 또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종목 하나를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7월 15일에 꼽아주셨던 P&E 솔루션인데 지금 이 종목은 매니저님 좀 흐름이 어떤가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이 종목도 사실 뭐 지금 자꾸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실까 봐 걱정이 좀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이 종목을 예를 들어드리면서 오히려 오늘 같은 날 2차전지 종목들도 조정받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종목을 편안하게 사놓으면 된다. 네. 그러면 상하 프론테크라든지 일진 다이아처럼 또 신고가 랠리가 한번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나 오늘 P&E 솔루션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아주 눈에 띄게 강한 시세가 한번 나왔거든요. 네. 오전장에 지금 거의 9% 가까이 급등이 한번 나왔고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서 또 신고가 갱신을 한번 했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 종목이 이제 23,0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불과 이제 7월 15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양봉 만들면서 단기 고점을 한번 뚫어내는 시도가 좀 나왔었다가 한번 이렇게 눌림목 만들면서 한 일주일 정도 20일선 눌림목을 한번 거치고 난 이후에 지난 금요일 양봉 딱 찍고 오늘 강하게 이제 시세를 좀 붙여주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아마 수요일 정도쯤 되면 목표가 달성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23,000원 목표가 보시고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SK케미칼인데요. 백신 계약 체결 소식에 정말 많은 관심을 네. 받았던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은 수익률이 250%를 훌쩍 넘겼어요. 네, 5월 21일 날 여러분들께 네.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니까 사실 뭐 이 종목의 수익률을 지금 논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오늘 제가 SK케미칼을 복기를 좀 해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풍제약 말씀 뭐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뭐 덱사메타손이라든지 이런 스테로이드 계열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 어찌 보면은 이런 치료제들이 뭐 신의 선물이 아니라 이미 다 나와 있는 약물을 이제 재창출하는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치료제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제 처방인데 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라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그리고 일본에서도 최근에 이 덱사메타손을 그 코로나19 치료제로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뭐 관련된 종목 중에 덱사메타손이 들어가는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일제히 다 동반해서 급등을 하는 이상 과열 증세까지 좀 한번 나타났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은 정말 많아요. 뭐 덱사메타손, 베타메타손, 플루메타손 등등등 해가지고 많은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의 의약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덱사메타손이 강하게 좀 부각이 됐었던 이유는 스테로이드 계열 의약품들 중에서도 덱사메타손이 약효의 지속 시간이라든지 강도가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굳이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 개발을 한 결과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좀 되겠다라는 임상에 대한 보고서가 이제 학술지에 공개가 좀 되면서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마를 좀 형성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무분별하게 제가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과열이다, 거품이 많이 쌓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덱사메타손을 의약품을 만들 때 많이 들어가요. 뭐 우리가 눈에 이제 점안액을 만들 때도 들어가고요. 피부에 이제 상처가 생겼을 때 바르는 연고에도 덱사메타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연고를 만드는 기업들까지도 코로나19 치료제 수혜주다 이러면서 다 급등을 했으니까 정말 이건 좀 황당한 거거든요. 네. 과거에 우리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 후보자랑 같이 사진을 찍었다라는 이유로 막 상한가를 가는 네. 그런 흐름하고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열기가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조정이 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SK케미칼처럼 이렇게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붙어졌던 종목들, 특히나 또 주말에 빌 게이츠가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서한을 보냈다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SK케미칼이 다시 한번 이제 급등세를 좀 탔잖아요. 오히려 치료제 종목들보다는 녹십자라든지 제넥신이라든지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해보자. 그리고 아직까지 주목을 못 받은 이제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상대적인 이제 키마 쪽의 흐름을 이용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얼마든지
얼마든지 좀 공략할 수 있겠다. 많은 분들이 제가 공개 방송을 해보니까 신풍제약 급락하면 전문가님 다른 제약주도 다 급락한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 답변은 제가 오늘 SK케미칼이라든지 엔지캠 생명과학 이런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드팩토라든지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오히려 신고가 랠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오히려 상대적인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집중해서 또 공략하는 게 이번 주에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김용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문자 왔쇼. 네, 오늘도 문자 사연들 도착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2389님인데요. 잘생긴 영민 매니저님 언제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네. MC넥스 33,260원, 비중은 4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뭐 잘생겼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진단을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칭찬을 받았다고 제가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MC넥스는 지금은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테스나라든지 네페스라든지 이런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PSK 같은 이런 장비 종목들이 뭐 장중에 10%가 훌쩍 넘게 막 급등세가 연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MC넥스는 상승폭이 그렇게 좀 크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3만 한 5,6천 원대 구간의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좀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MC넥스를 이제 더 이상 카메라 모듈 기업으로만 볼 게 아니라 차량용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최소한 4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시세가 좀 붙어줄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 일단 4만 원 정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홀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8117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매니저님, 신신제약이고요. 9,500원의 비중은 20%, 진단 부탁드릴게요. 역시 오늘 뭐 신풍제약, 신신제약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신신제약도 지난주 금요일날 이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신풍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할 때는 정말 뭐 내일도 또 상한가 갈 것 같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할 자리도 안 주고 그냥 흘러내려버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풍제약도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장 끝나기 직전에 5분도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주가가 밀려버리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고 있던 분들이 차익실현 매물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그냥 시간의 시장에서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쳤거든요. 신신제약도 마찬가지, 역시 신신제약도 덱사메타손이라는 알약을 이제 제조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동반해서 같이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나 주가가 좀 많이 밀려버렸거든요. 다만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이격 조정, 5일선 이격 조정이 오늘 완전히 다 이제 진행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만 원짜리만 깨지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 12,000원 정도 위로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매도를 좀 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우리 영민 DJ의 원샷 원큐 종목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19,150원에 혜성 DS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테스나라든지 네페스라든지 이런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제가 토요일에 특집 방송을 할 때도 이 포인트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이 지금 몰락하고 있다. 7나노 반도체 공정이 지연이 되면서 차세대 반도체 출시가 6개월 지연된다는 얘기 나왔죠. 16%나 폭락을 해버렸고요. 오히려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AMD라고 하는 기업이 16%가 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걱정했었던 게 삼성전자는 어찌 보면 수혜도 있고 악재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출시가 지연이 돼버리면은 동반해서 서버 D램이라든지 PC용 D램에 대한 수요가 또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인텔도 이제 자체 설계에서 자체 생산하는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TSMC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외주, 그야말로 이제 파운드리에 외주를 맡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2% 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해서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관심의 폭을 좀 넓혀본다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꼭 뭐 PC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용 그리고 5G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부분들,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혜성 DS라는 기업은 차량용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해내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용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든지 아니면 리드 프레임과 같은 이런 이제 부품들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타격이 전혀 없었고, 하반기 때는 오히려 실적이 훨씬 더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게, 정의선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두 번째 회동을 가졌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는 꼭 2차 전지 배터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논의가 되면서 양사 간에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지 상당히 지금 많은 얘기를 나눴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으로 공식적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거래의 M&A를 성사시켰던 게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거였고, 그리고 삼성그룹 내에 전장과 관련된 사업 부문을 따로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시스템 LSI 사업부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전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좀 키우려고 할 거기 때문에 혜성 DS는 그와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은 19,15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좀 했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23,000원, 손절 가격은 16,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속에 잘 들어봤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이 준비되어 있죠. 네, 41,600원이고요. 노바렉스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신고가 자리까지 상승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종목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화이자라든지 뭐 모더나라든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지금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제넥신이라는 기업이 지금 임상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임상 단계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죠. 빌 게이츠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 한 상반기 정도쯤 되면 백신 생산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을 표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 백신이라는 게 어떤 기전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 몸속에 소위 말해서 이제 가짜 바이러스를 주입을 해요. 코로나19가 정말 강력한 변이를 내는 RNA 바이러스 계열이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이제 몸속에 침투를 하면 정말 무서운 게 세포 속으로 찾아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그냥 증식을 시켜버려요. 네. 이 세포가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세포인지도 모르고 우리 몸의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면서 네. 온몸으로 지금 바이러스를 내뿜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가짜 바이러스를 몸속에 주입을 시켜놓고 우리 몸이 스스로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판단하면 우리가 왜 모더나라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임상을 해가지고 중화항체가 형성됐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몸속에 항체가 형성이 되면 그 항체가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라든지 B세포 같은 이런 것들이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게 만드는 게 바로 백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백신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가 상당히 강해야 우리 몸이 스스로 이 바이러스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몸속의 면역체계가 무너진 분들은 백신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이런 유산균, 면역증강물질 네. 그리고 홍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도 몸속의 면역세포가 많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라는 그렇죠. 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보신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실적이 뭐 좋아지는 거는 자명한 일이고요. 주가는 이미 이제 최고가 42,000원 정도 근처까지 급등을 해 있는 상태긴 하지만 사실 신풍제약이라든지 신신제약이라든지 신을제약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다는 걸 감안하면은 실적까지 부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노바렉스가 결코 주가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신고가
고가를 공략하는 종목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노바렉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더불어서 뭐 종근당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41,850원 말씀드렸었나요? 41,85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48,000원으로 일단 제시를 네. 좀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6,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으로 꼽아주신 두 종목 오후장에서 잘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더 궁금해하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실까요? 네, 역시 이번 주도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이제 종목을 선택하는 전략 그리고 차소대 반도체 IT와 관련된 업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방송도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